비껴! 위험해! 걔는 위험한 친구야. 가까이 가지 마. 아, 안 돼! 어, 또 살았다. 오케이. 10회 정도는 피해주잖아. 역시. B17형. 믿고 있었다고. 형 느리니까 이 정도에 싸도 될 것 같다. 형은 느리니까. 이게 아닌가 싶어서 또 너무 친하게도 지내봤거든. 내 가족들하고도 맨날 싸우는데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가 없어. 솔직히 말해서. 아, 내가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야. 진급하면 경험치 더 주나? 그런 거 없습니다. 다만 이벤트전 같은 거 있잖아요. 가끔 하면 방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 일반 병사는 방을 못 만드는데 이제 부사관 이상부터는 자기가 방을 팔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. 자도 잘 몰랐네. 자, 이번 판은 구름이 좀 없네요. 이건 뭐다? 고도 먹고 내리찍기 딱 좋은 각이죠. 해보세요. 저는 장거리, 아, 중거리라고 해야 되나? 중거리 열추정 미사일이 없어가지고, 저는 할 수가 없어. 애시당초. 30km, 이거 맞나? 저 맞나? 저 앞에도 있네. 15km? 오케이, 이거 맞네. 가자. 제가 하나 발견. 아, 런치 됐네. 나한테도 미사일 날라오니까 빠지겠습니다. 살고 봐야지. 아, 맹구네, 맹구. 자, 이렇게 기동하는데 이거 못 잡아먹진 않겠죠, 아무래도. 이걸 따로 오나? 오씨, 죽을 뻔했다. 야, 방금 나 죽을 뻔아. 와, 미쳤다. 뭘 쐈을까요? 미사일이 계속 따라와. 이 정도 그리면 안전하다. 오케이. F14도 접근 중이니까 조심하세요. 무리는 마세요, 다들. 오케이. 자, 이러면 이제 강제라군 켜두고. 아, 강제라군을 저걸로 켭시다. 헤드온 PD 레이더로. 이게 제일 좋더라. 락이 잘 안 풀려. 따라옵시다. 아, 미라주는 포지션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. 고도를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그렇고 참 포지션이 애매한 것 같아요. 이 거리, 이 고도, 이 무장 여러분 아시죠? 모르시나요? 모르면 할 수 없고. 아, 미사일이 이상한. 아, 아, 총기사님 죄송합니다. 아, 진짜 미사일이 미쳤어. 의도한 건 아니에요. 의도한 건 아닌데 뭐 그렇게 날아갔네요. 이거는 되겠다. 오케이. 자, 마트라 수포 530 미쳤는데 미사일이. 크리스마스 때 SMT 할인 안 할 겁니다. 두 번 정도 업데이트 거는 할인 안 하니까. 크리스마스 때 할인 받으달라 하면 라후이에르. 라후이에르가 언제나 뭐 나왔죠? 라후이에르까지 할인할 것 같은데. 라후이에르 어쩌면 라후이에르까지 할인할 것 같아. 라후이에르에 SMT 나왔나요? 그러면은 할인할 수도 있겠다. 근데 이거는 확실하진 않아요. 확실하지 않아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. 피닉스인가 보다. 조심하세요. 머리 위에 F16. 내 머리에 지우개. 내 머리 속지. 참 용감하죠. 요즘 진짜 쏘면 다 죽이는 미사일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게 갈지. 어! 이 거리, 이 고도, 이 모자! 이거는 긴장이지. 라라라라라라. 이거 바꿀 수 있나? 오케이, PD로 바꾸자. 라라라. 어, 잡아. 오케이. 어디에서 먼저 쐈다, 얘가 내가. 아까 얘가 마트라가 좀 빨라요, 여러분들. 조금 전에 그거는 좀 진짜, 그니까,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. 마트라가 그러지 않습니다. 가자. 한 번 더 보여줘! 그렇지, PD로 가자, PD로. 락 잘 안 풀리게. 오케이. 쫓아가. 에어브레이크 좀 잡자.
어디갔노? 어디갔노? 에이 안보여. 젠장. 아 저기있다. 어! 오씨 죽을 뻔했다. 어 다행히 F16 A버전이다. 오 다행이다. A버전이면 할만하지. 이리와 강제라군. 오케이 이리와. 자 미라주 앞에서 지금 선회전을 건다고? 장난치나? 아 나 미라주야. 내가 동네에서 선회전은 좀 하는 형이다. 에너지 박살내면서 선회전하는 거 나 좋아한다. 끝났다. 자, 아 나갈 수 있는데. 아 내 건데. 아소 낼름 먹고 가시네. 구름이 있으니까 좀 요런 건 생기는 것 같아요. 묘하게 있잖아요. 저 막 개싸움. 그러니까 아마 이걸 의도한 것 같긴 해요. 묘한 개싸움이 참 아, 힘들어. 어, 솔직히 힘들어. 자 이번 판은 우리가 유리하네요. 적 두 대밖에 안 남았습니다. 아, 적 두 대 남아. 오케이 가자. 런치드. 어 F14가 쐈는데 피닉스 쏜다. 피닉스 싸게. 왼쪽에 피닉스 싸게. 저 공항 쪽 피닉스 싸게. 여기 피닉스 싸게. 오케이 이놈은 피닉스 싸게 내가 정리한다. 아 저 있네. 맞죠? 이리와. 에너지는 내가 다 빼놨는데 이 형님도 추가 연료 탱크 달아지죠.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연료가 효율이 좋아서 길드 모집은 안 하나요. 그러니까 그 워썬더는 비행대거든요. 들어오시면 돼요. 신청하시면 됩니다. 신청하시면 다 받아줘. 좀 혐오스러운 아이디 이런 거면 안 해줘요. 일반적으로 일반인들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언어 있잖아. 그런 언어로 사용하세요. 다 하잖아 그거. 게임 그 뭐냐 온라인상에서 왜 별스럽게 행동하려고 해. 똑같게 해야지 사람이. 사람이 한결같아야지. 변태나 아니고. 일상생활으로 씁니다. 우리 부류가 아니네요. 그러면 제 부류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건 좀... 이제 아시죠? 자 아무튼 TWS 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에, 마트라 530 요거 D 좋거든요. 한번 까봅시다. 에, D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낮게 겸손하게. 되게 겸손하시다. 요새 매직 좋아진 거 아시죠 여러분들? 매직 많이 좋아졌거든요. 가봅시다. 기만체 던져도 매직이 소용이 없어요. 그러니까 매직2가 그 뭐냐 기만체 그거 있잖아 저항성이 생겼어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쓸 수 있는 무장은 아니에요. 사거리가 너무 짧아서. 방금 900km에서 던지잖아. 아 900m 이 정도 근접하면 이제 쓸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게 탑재방에서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애를 따라다닐 수 있는 게 우리 진영이니까 그렇게 가능하지. 적군 진영에서 그렇게 따라다니면 이제 적군 미사일 맞고 죽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프랑스가 이게 부대기 같은 거야. 미사일도 네 발밖에 안 주는데. 아니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. 말하면 슬프다. 아 예 오세요. 알겠습니다. 두 자리 있습니다. 오세요. 10.0 탈 겁니다. 10.0 뭐가 자꾸 락을 해서 왜 이래 인기가 많은 거야. 매직이 됐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마트라가 됐든 솔 강만 딱 보면은 강제라곤 이제 19km 강제라곤 켜놓고 갑시다. 애가 PD 레이더는 멀어지는 것도 잡아주거든요. 알죠? PDH 해도는 안 되는데 PD 레이더는 멀어지는 것도 잡아주거든요. 그래서 PD는 좀 따라가면서도 쏠 수 있고 혹은
저 뭐냐 조금 어긋나도 쓸 수 있습니다. 감안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이것은 매직각인가? 어 이거다. 형 일로와. 제발 좀 해봐. 할 수 있잖아. 보여줘. 아씨 딱 빔 기동했죠. 어 야 나 다시 잡았더니 잡아준다. 미안해 프랑스. 너를 너무 우습게 봤다. 야 쟤라고 나니까 잡아줬어. 나는 그 뭐냐 그 매직 쏠려고. 다시 라고 난 건데 한번 잡아줬어. 감사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. 아, 끝날 때까지. 자 형 스페 쏠 수 있으니까요 마주 보지 마세요. 스페 쏘는 애들 있을 때는 절대 그냥 마주 보지 마세요. 항상 이렇게 각을 여지를 두세요. 여지를 두세요. 오케이 아군이 잡았죠. 마주 보는 거 죽여달라는 거야. 그러면 안 돼. 오상공 D는 진짜 쓸만한 미사일이야 솔직히. 하지만 두 발밖에 없다. 을이칠 ER 다음으로 좋은 것 같긴 해요. 을이사 R이 있으니까 한 세 번째로 좋은 것 같긴 해. 하지만 두 발. 끼야. 그리고 나머지 두 발이 매직. 사거리 1km. 어쩔 거야. 미라주 2000 날개 유리 아닌가요? 그럼 나 이거 타면서 날개 해먹은 적이 그래 많지 않은데. 그러니까 뭐 타, 그러니까 그 타는 그 뭐냐 자기 비행 버릇에 따라 다른 것 같아. 이게 계속 타면 안 해먹어요. 예, 저도 처음에 탑재 그때는 시텀이었죠. 한 이제는 그진 한 1년 8개월 9개월 2년 다 돼가나. 처음 탈 때 막 날다가 갑자기 프로키 타는 것처럼 선보르처럼 롤 쳤더니 날개 뚝 부러지고 막 그러더라고. 그 하다 보면 또 그게 또 개선이 되더라고요. 개선이 되더라고. 계속 그렇게 안 타. 어? 한 대 남았나? 두 대 남았죠. 갑시다. B17은 뭐야? 에 비껴봐 얘들아. 내가 해볼 게 있어. 비껴. 자 이거다. B17하고 미그 25니까 강력한 B17한테는 매직 먹이고 미그 21은 기총으로 뿜은 뿜. 어때? 아닌가? 반대로 해야 되나? 아무튼 아무튼 이리 와. 비17 총기사님. 비17은 총기사님한테 맡기겠습니다. 비17은 총기사님. 야 아군이 잡아버리네. 야 그러면 비17까지 양보는 못하겠다. 비껴 위험해. 걔는 위험한 친구야. 가까이 가지마. 안돼! 어, 또 살았다. 오케이. 스페 정도는 피해주잖아. 역시 B17형 믿고 있었다고. 형 느리니까 이 정도에 싸도 될 것 같다. 형은 느리니까. 고맙다. 고맙다. 갑시다. 여러분 아시죠? 항상 게임이 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. 이제 잘 풀리는 것만 편집해서 올리는 거예요. 가끔 잘 풀릴 때겠죠 이렇게. 항상 이러진 않습니다. 오해노노.